큰 거. 아, 좋다. 정말 좋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나무 두 그루가 우리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정자처럼 이렇게 촥,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따가 여기서 차 마시죠. 그림이구나. 동호야, 모신잎 차래. 자, 앞에 천천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인데? 아, 좋다. 반가운 손님 올려나? 한 잔 더 주시게. 아니, 그 이내관은 그 모신잎 차를 무척 좋아하시나 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지. 이 내관이 참, 이 차까지 이렇게 참 섬세하게 좋아할 줄이야. 마음의 여유를 저렇게 딱 느끼게 해주네. 응?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가? 아, 정말 귀여운 고양이가. 아이고, 이뻐라. 누구, 나? 예전에 다도를 잠깐 배웠는데 엄지손가락이 정면에 앉은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면 앉은 사람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앞쪽으로 하고. 앞쪽으로 하고. 입에 넣잖아. 바로 꿀떡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찻잔이 배꼽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입에 머금고 몇 번 돌린대.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천천히 하니까. 차를 나눌 때는 진짜로 대화보다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동우야.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맞춰봐. 모르겠어, 잘. 향은 좋은데. 그지? 줄게, 느껴봐. 아, 맞춰볼까? 먹고? 에피타이저 같은 걸로 이제 살짝. 아, 네, 냄새가 가지고는 정말 모르겠다, 잘. 자,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자, 하나, 이거. 이거 뭐야? 아니, 몰라, 그냥 먹어. 맛있네.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고급이다. 맛있다. 이것 좀 뭐야? 하나도 뭐, 이거 평소에 네가 안 먹어본 거래, 다. 우엉! 이게 산삼이야. 산삼 이파리만 먹어봤지, 너. 산삼 이파리는 네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주 먹어본 건. 어제도 먹었고, 너 그제도 먹은 거 같은데. 요거 아주 서울에서 못 먹어본 그런 색다른 조합. 일단 우이, 그리고 마.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 참기름하고 다슬기. 구절판 하나 더. 자, 어떤 걸 또 이렇게 또 싸줘야지. 아삭한 맛도 나게. 이제까지. 이렇게 싸서 또 얼치 잘 먹는다. 이 나물도 일일이 다 하셔가지고 이런 정성을 잃는 음식이 어디냐고. 왜 그래 너? 나 또 갖다 주셨어. 뭐를? 너무 좋으면 나 물기 소리 나고 하지. 건강 음식의 선두 주자. 이건 뜨거운 거구나. 버섯향수육. 근데 그게 고기 같지? 우리 아껴먹자 친구야. 나 두 개, 너 하나. 이거 4인분이야 이거. 먹는 비율이 8할이었다면 지금은 한 4할? 난 많이 줄었거든. 너 여태까지 너만 먹었어. 그만 좀 먹어. 마음 편한 거 먹는 거 이 두 가지가 여행의 기본이야. 몸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야. 내 입맛이 곧 동우 입맛이에요. 아, 그래도 또 내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가니까. 문 닫았다 그러거든. 전주 좋다. 아유, 전주고 지금. 넌 지금 전주가 아니라 반주를 하고 있어, 임마. 아, 해봐. 이게 장작불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달라. 차온다. 황토 냄새가 그냥 코로 그냥 계속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황토야. 오늘 제일 좋아한다는 말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해. 어렸을 때 황토만 갖고 놀았어? 그냥 모래도 아니고? 찜질방 있냐? 사실은 이 찜질방의 기본은 뒹굴어야 되거든. 전기구이가 왜 꼬챙이 꽂아갖고 360도 돌아가냐? 그럼 구워야 돼. 그래야지 온몸에 그게 이완되고 혈액이 더 돌아가거든. 실시! 여기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하면 땀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더운 방에서 그런 거 하는 게 관절에 제일 안 좋대.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야, 절대 좋지.
하나 둘 셋 해서 웃게 볼래? 그래. 하나 둘 셋. 진짜 언제 봐도 너는 가식이야. 너 TT5 할 때도 다 가식이었지? 입 다물여. 좀 옆으로 가봐. 뭐를? 짠.